지난 이야기 구아랑과 대치하며 예나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던 미호는 결국 얼마 못 가 구아랑의 손에 잡히고 만다. 그 순간 김풍이 최술면에게 정타를 맞추며 최술면의 정신이 흐릿해지고 최면에 걸려있던 구아랑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는데 미호야! 오빠? 시간이 없어. 나를 지금 당장 쓰러뜨려. 어서! 오빠! 정신이 든 거야?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. 지금 쓰러뜨려야 돼.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서두르라고! 구미호! 네가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. 내 등 뒤에서 숨을 못 쉬도록 목을 졸라. 그 방법뿐이야. 미안해, 오빠. 생각보다 오래 시간을 끌고 말았어. 조금만 버텨줘, 미호야. 금방 갈게.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. 오빠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못 보겠어. 너무 지친다. 이거 너무하단 생각이 드는구만. 그래도 이 학교에서 알아주는 세 명인데 나 하나 잡겠다고 우르르 달려드는 게 보기 좋지는 않다고. 박리야, 나를 보호해. 미안해 얘들아, 나 여기서 그만할래. 찾아야지! 도와줄게! 포기하지 마! 또 너냐? 그래! 또 나다! 당신은! 이제 제발 좀!